자, 그래서 만 원짜리 물건이 1380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면 내가 시장 가서 사는 물건들은 왜 이렇게 다 오른 것인가? 되게 체감하는 물가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통계청에서 이 물가를 집계를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물가를 조사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소비자 물가조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조사. 나는 그런 거 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주요 도시에서 선정된 소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한 번도 이 소비자 물가 조사를 당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조사는 2020년도에 개편한 기준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 월 평균으로 256원 이상 쓴 품목들이 다 조사가 된 거거든요. 무려 458개의 품목에 대해서 매달 물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물가를 조사를 하는데 아무 데나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주요 40개 시와 도 인구 기준으로, 또 그거를 155개 권역으로 선정을 해서요. 그 권역 내약 2만 6천 개 정도의 소매 점포, 그다음에 서비스 업체, 요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 11,000개의 임차 가구, 그러니까 그 세를 사는 가구죠. 전월세를 사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 점포 및 서비스 업체나 그다음에 이런 임차 가구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보통 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탈락한 품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2020년에 개편이 되면서 탈락한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넥타이, 연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럴 만하네. 요즘 사실 뭐 비즈니스 캐주얼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막 정장에 넥타이 다 하고 잘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의 0.01%에 넥타이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것 중에 연탄이 들어가 있는데, 아, 연탄도 물론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겨울에 캠핑장 가 보니까 캠핑장에서는 연탄난로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수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 80년대랑 상상을 해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연탄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겠구나라는 것을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2020년에 돼서야 비로소 빠졌을 만큼 연탄도 상당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구나 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 새로 추가된 품목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망고 체리가 들어왔어요. 아보카도 파인애플. 아, 이것도 참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아, 여기도 이해되죠? 의류 건조기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준 품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사랑합니다, 의류 건조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를 보면은, 그 품목들 보면은 탈락하고 추가되는 품목들 보면, 아,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읽히고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품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 수도 40개라고 하는 것도 2020년에 바뀌면서 추가가 돼서 이제 40개까지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품목들을 458개씩이나 정해놓고 매달 소매 점포하고 임차 그 가구하고 해서 면접 조사 해가지고서는 물가를 집계를 하면은 이제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개편이 됐으니까 2020년도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고
얼마나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총액을 계산을 하고 직관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2020년도에 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만한 비중으로 그 품목들을 사는지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가중치라는 것을 계산을 해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가가 매달 집계가 되면 그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케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기는 알겠고 통계청이 정말 고생하는 것도 알겠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는데 왜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항상 낮게 나오는가? 되게 그게 의문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실 이론적으로 높게 나온 거예요. 실제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품목을 조정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5년 동안 굉장히 행태가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해놨던 2015년도에 정해놨던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덜 써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빠졌던 품목이 뭐가 있냐면요, 금이 있습니다. 금. 그 전에 5년 동안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금을 예전보다 많이 안 사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건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 지출이 얼마나 가계에 부담이 됐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5년 정해놓은 품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집계된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썼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품목은 5년을 유지를 하지만 2, 3년에 한 번씩 가중치는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변화가 실제로 생활비에, 생계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중치는 2, 3년에 한 번씩 변동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은 품목 조정을 좀 더 자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 연속성이 떨어지게 돼요. 품목이 변하면 그 전하고 완전히 수평적으로 물가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생계비의 부담은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는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우리가 사실 실제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사실 요즘 이 IT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품질이 개선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사실 굉장히 막 사양도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그대로인 거를 따지고 보면은 뭐 용량이 커진다든지 뭐 화질이 개선된다든지 등등등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기존 사양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격은 그대로인데 품질이 개선돼서 가성비가 좋아지는 효과를 따지고 보면 물가상승률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체감하는 것보다 나는 거냐? 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물가가 높게 집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 나 그거는 안 궁금해. 그건 그냥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지.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물가가 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항상 낮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 행태적 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조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면은요,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액으로 보면은 0.01%를 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들어갔기는 했지만 여러분 냉장고 매달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매년 사는 것도 아니죠.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구재 같은 것들, 그걸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데 주로 공산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산품을 보면은 동일 기능으로 기준을 하고 보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주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 하락하는 거는 우리랑 사실 별로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뭐 1, 2년 안에 자동차 살 계획이 없으면 사실 자동차 가격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가격 하락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운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그 458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이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쓰던 거안 써요. 점점 더 좋은 걸 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물건이 가격이 하락했다, 뭐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 급식비라든지 뭐 등록금, 아예 품목에서 빠진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계비에는 임팩트가 크거든요. 뭐 분기든 달이든 꼬박꼬박 몇십만 원씩 나가던 것들이 아예 안 나가게 됐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적어진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어느 날 등록금 안 내도 돼? 그러면 그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애들한테 교육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학원비는 계속 오르네? 그러면은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락하는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좀 심리적 행태적으로 좀 뒷전으로 두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계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함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요즘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표현이 근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있는데 조금 더 코어에 해당하는 조금 더 근원적인 핵심에 있는 품목들을 대상을 해서 물가지수를 따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집계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3월이랑 대비를 해서 올해 3월에 에너지 가격이 뭐 30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그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러잖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경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에너지 가격이 아주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식료품도 사실 보면 우리도 알고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는 뭐 작황이라든지 기후 문제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가 지수에 확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은 뭔가 좀 면면이 흐르는 근본적인 얘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사실은 OECD에서 제시를 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산출하는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별도로 계산을 하는 물가지수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활물가지수, 그 다음에 신선식품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딱 들으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생활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자주 구입하는 품목, 그다음에 기본 생필품, 144개 품목을 별도로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불만족스러워. 나는 장보러 갔는데 팥값이 이렇게 오르고 뭐 당근도 이렇게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생활물가지수 144개로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집계를 하는 게 이제 신선식품지수입니다. 그래서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큰 애들을 아예 별도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선이라든지 뭐 어패류 같은 거 신선 어게라고 해서 11개 품목, 그 다음에 신선 채소 26개 품목, 그 다음에 신선 과일 18개 해서 55개 품목을 별도로 뽑아서 장바구니 물가와 가장 가깝도록 작성한 지수가 바로 신선식품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놓고서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2021년도 3월 대비해서 올해 3월 달에 물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4.1% 나왔을 때 근원 물가지수는 2.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식료품하고 에너지 제외 포함하는 4.1%인데 걔네 빼고 났더니 2.9%라는 얘기거든요. 식료품하고 특히 에너지의 물가 변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 그 다음에 생활 물가지수 5% 나왔거든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낮았던 거야.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근데 또 여기서 배신이 한 번 더 오는 게 뭐냐면 신선식품지수는 마이너스 2.2%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금의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비교적 유통이 쉬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뭔가 물류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석유가 연료가 된다든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관이 되는 그런 생필품과 관련된 생활물 가지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화도 줄어들게 되고 경기의 활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도 생활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수 없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줄 교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 쉽게 지나갈 현상 아니다라고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한번 허리띠 좀 졸라매시고 사실 이게 좀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왜냐면 경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또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뭐 부채도 좀 관리를 하고 빚도 관리를 하고 너무 방만하게 생활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관리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생계비를 그 통제하에 놓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